자, 챕터 6, 6장, Phonology, 음운론 시작하겠습니다. 부제는 여기 Sound Pattern of Language입니다. 여기서 패턴이라는 것은 반복적인 출현 방식이나 모습이겠고, 그 다음에 Language는 English 같은 특정 언어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패턴이라는 것 자체가 출현 방식이나 모습 혹은 환경, 까지 이제 가리킨다고 보면 될것 같은데, 소리들이 반복적으로 출현하는 어떤 방식, 모습, 그런 것들이 모든 언어에서가 아니라 어떤 특정 언어에서, 이 랭귀지는 여기서 특정 언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특정 언어에서의 사운드 패턴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말은 곧 특정 언어에서의 특정 언어에서 사용되는 소리의 패턴이 다른 언어에서 사용되는 소리의 패턴과 다르다 이 말입니다. 같은 소리, 똑같은 어떤 하나의 소리이더라도 분명히 언어마다 달리 그렇게 사용되는 소리의 패턴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다른 역할이나 기능을 한다. 아무리 똑같은 소리이더라도 각각 해당 언어에서 사용되는 소리의 패턴이 각각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언어마다 결국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여기서 랭귀지를 여러분들은 특정 언어로 이해하시고, 음운론은 결국은 특정 언어의 사운드 패턴을 연구하는 분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보시면, 이 본문에 보시면요, 영어뿐만이 아니라, 여기 포르투갈어라든지 여기 보시면 영어뿐만이 아니라요, 이렇게 포르투갈어, 그다음에 베트남어 이렇게 다른 나라 말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당연히 잉글리시 포놀로지 영어에 초점을 둬야 되겠죠. 그래서 적당히 이제 다른 나라 언어, 다른 언어를 얘기할 때는 적당히 그냥 이렇게 보시면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좀 중요한 것들은 어쩔 수 없이 영어와 대조를 설명하는 그런 부분이 나름 또 영어를 이해하는데 중요하다면 또 그런 부분들은 또 설명을 해야 되겠지만, 여기는 지금 그런 내용이에요. 지금 그래서 뭐 설명을 제가 좀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은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 첫 번째 단락으로 들어가면, 본문에서는 이제 뭐 결국은 언어는 뭐 수천 개의 언어가 있고요. 예. 스피치 사운드는 어떻습니까? 그거에 비해서는 당연히 좀 적은 수백 개의 스피치 사운드가 있죠. 자, 그래서 이런 스피치 사운드를 describe, 기술해주는 바로 단위가 있는데, 그게 바로 feature들인데, 그 feature들의 숫자는 이렇게 좀더 적죠. 스피치 사운드보단 당연히 feature가 더 적네요, 그죠? 뭐 대충 여러분 몇십 개 정도 되는 피처들이 있는데, 이 피처는 챕터 5 포네틱스 음성학에서 분명히 디스팅티브 피처라는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디스팅티브라는 이제 말을 항상 붙이죠. 이렇게 디스팅티브 피처, 이렇게 변별자질, 뭐 한국말로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런 변별자질이 바로 우리 앞에서 배웠던 5장에서 배웠던 이런 것들이 변별자질이거든요. 뭐 요거 보이싱, 그죠? 유성이냐 무성이냐 하는 이 보이싱, 이런 것들이 이제 변별 자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자질들로 스피치 사운드, 스피치 사운드 하면 여러분 자음 혹은 모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음과 모음 같은 거를 이렇게 디스크라이브 해준다. 예, 이런 피처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푸하고 뭐부 사운드가 있으면, 요것은 우리가 이런 스피치 사운드들을, 이런 푸나 부와 같은 스피치 사운드들을 이렇게 보이싱으로 기술하잖아요, 그죠? 푸는 voiceless, 그다음에 부는 voiced 사운드 이렇게 기술하잖아요. 뭐 그런 식의 스피치 사운드들을 이렇게 피처로 기술한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런 피처들은 당연히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 스피치 사운드보다는, 스피치 사운드가 수백 개라면 피처는 수십 개다, 뭐이 정도. 자, 그래서 이제 언어마다 그러면 좀 어느 정도 유사성이 좀 있어야 될 텐데, 사실은 보면 여기 나오지만 왜 이렇게 언어마다 다를까? 언어마다
사실 이 말은 여기서 사운드 소 디퍼런트는 결국은 요게 다르다는 얘기죠, 사실은. 예, 패턴. 사운드 패턴이 다르다는 얘기죠. 다른 사운드 패턴을 해당 언어마다, 특정 언어마다 달리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도 이렇게 디퍼런트란 말이 있듯이. 자, 그래서 결국은 다르게 들린다. 똑같은 하나의 소리가 해당 특정 언어에서 보면 분명히 서로 다르게 들린다는 얘기죠. 같은 분명히 소리 같지만 좀 다르게 그렇게 들린다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예시로 영어와 여기 잉글리쉬와 영어와 그 다음에 여기 포르투갈어 이거를 지금 대조할 텐데 이두 언어를 대조할 텐데 자, 어떠한 항목에서 그러냐면 이 바울이라는 항목 측면에서 그렇다. 자, 영어나 포르투갈어는 어쨌든 바울이라는 스피치 사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는 네이절라이즈드라고 돼 있고요. 포르투갈어는 그냥 네이절로 돼 있어요. 이게 어떤 차이겠습니까? 네이절 바울은 그냥 포르투갈어는 네이절 바울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는 오럴 바울만 가지고 있어요. 물론 이거를 이렇게 디폴트라는 말로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디폴트는 초기 설정값, 초기값. 그러니까 초기에 영어에 아주 기본이 되는 아주 펀더멘털한 아주 언더라인 기본이 되는 그러한 의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디폴트라는 거를 여러분은 베이직 정도나 뭐 아마 언더라인 정도로 이해하시면 기저에 이렇게 깔려 있는 그런 의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면에 포르투갈어는 네이절 바울이 있습니다. 오럴 바울도 물론 있지만 네이절 바울도 이렇게 디폴트로 있기 때문에 영어와는 다르죠. 영어는 여기 뒤에도 있지만 이런 특정한 환경에서만 여기 지금 온리가 있잖아요. 이런 환경에서만 이 바울이 네이절라이즈 됩니다. 반면에 포르투갈어는 그렇지 않잖아요. 여기 보시면 위드와 위드아웃 그죠? 위드와 위드아웃 네이절 컨소넌트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 그 캔에서 요 애가 원래는 영어에서 원래는 오럴 바울이에요. 근데 이 애가 그죠? 이 캔에서 이 애가 근데 요 애니 지금 여기서 네이저 컨서넌트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이런 어떤 특정한 환경. 이 네이저 컨서넌트가 요 모음에 영향을 끼쳐서 이 네이저 라이즈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요 오럴이 어떻게? 요렇게. 물결 표시 요렇게 되는 요것은 이제 네이저 라이즈드 되는 그런 바울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네이저 라이즈드 되는 바울을 가지고 있다. 반면에 이제 포르투갈어는 뒤에 217페이지 바로 뒷페이지에 이거 지금 이 페이지는 216페이지인데 바로 217페이지에 요 예시를 하나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요 빵을 의미하는 브레드를 의미하는 요 단어 파오라는 요 단어 여기 얘네들은 이렇게 아예 묽게 표시된 게 네이절이라는 표시라고 했습니다. 혹은 네이절 라이저드 된 표시 이렇게 아예 있어요. 이런 바울이 그래서 분명히 다른 사운드 패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모음의 측면에서 이제 여러분 살펴본 거죠. 자, 그 다음에 또이 벨라 네이저 측면에서 살펴보면 이거는 영어와 베트남어의 이제 또 여기 대조 대조를 보여줍니다. 자, 영어에서는 이 송의 이 마지막 음, 송의 마지막 사운드 끝에 나오는 이 사운드 요것을 이제 벨라 네이절이라고 하는데 이 벨라 네이절은 끝에 나올 수 있지 어디서는 못 넣어내면 이렇게 단어의 앞에 맨 앞에 cannot begin이니까 맨 앞에 나올 수가 없다 이렇게 지금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트남어에서는 그게 가능하대요. 맨 앞에 나올 수가 있대요. 자, 요게 이제 또 영어라는 특정 언어와 베트남이라는 특정 언어가 서로 다른 사운드 패턴을 가지고 있다. 그잖아. 요이 벨라 네이절 측면에서 서로 다른 사운드 패턴을 가지고 있잖아. 그죠? 지금 바로
이런 것들이 사운드 패턴이에요. 이제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사운드 패턴이 처음에 뭐지? 구체적으로 바로 그 지점이 여기 지금 언급된 거죠. 그래서 사운드 패턴이 어느 정도 여러분 어떤 것인지 이제 확인했고요. 그 다음 여러분 페이지로 가도 또 구체적인 사운드 패턴에 대한 또 언급을 또 합니다. 좀더 자세히 이제 언급합니다. 그래서 여기 굵은 글씨로 포놀로지는 방금 전에 얘기했지만 어쨌든 사운드 패턴에 대한 연구가 바로 스터디가 바로 포놀로지다, 음운론이다. 근데 항상 어떤 특정한 언어에서의 사운드 패턴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자, 사운드 패턴에서 이 패턴이 이제 어떤 패턴은 이렇게 심플, 단순한 패턴이 있고 또 어떤 사운드 패턴은 좀 컴플렉스, 복잡한 그런 패턴이 있습니다. 자, 영어의 예로 이제 지금 들고 있는데요. 방금 전에 요거 벨라네이저랑 우리가 했어요. 벨라네이저는 아까 216페이지에서는 여기 이거 워드라고 그랬는데요. 이 워드 대신에 지금 이 실러블이라는 지금 말로 지금 바뀌어 있습니다. 실러블은 음절이죠. 음절이나 워드나 원래는 다른 유니트지만 이제 중요한 거는 아까 song 같은 이러한 단어는 뭐 이게 단어지만 또 이름절 이름절 어잖아요. 그러니까 뭐 거의 같다고 지금 보고 그냥 syllable word 이렇게 똑같이 지금 취급을 한 겁니다. 이거를 뭐라 그러죠? 음절초라고 하겠네요. 그죠? 아까는 단어초라 그랬는데 요 벨라네이절은 요 기호가 요 발음할 때의 기호를 이렇게 앵마라 그랬잖아요. 이 바로 발음은 음절 말에서는 등장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음절 초에서는 cannot 등장할 수가 없다. 혹은 단어 초에서 아까 요 실러브로 워드로 바꾸면 단어 초에서 등장할 수 없다. 이렇게 어초 혹은 어두라고도 할수 있죠. 혹은 음절 초 여기서 이 벨라네이저는 등장할 수 없다. 요것은 확실히 좀 심플하죠. 반면에 좀 컴플렉스한 게 나옵니다. 컴플렉스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요 사인을 발음할 때요 그가 묵음이 된다는 거알수 있죠. 그리고 요 시그널 같은 경우에서는 요 그가 발음이 됩니다. 발음이 된다는 말을 이렇게 프로나운스트라고 얘기하고 묵음은 이렇게 사일런트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요것을 이제 우리는 뭐라 그러냐? 사일런트하다는 걸뭐 이런 식으로도 표현하죠.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 이렇게 예, 그 딜리션 모두 이렇게 표현하죠. 그 딜리션이 앞에 것보다는 어때? 이 벨라네이절 위에서 두 번째 줄에 지금 이렇게 벨라네이절은 뭐 cannot begin a syllable 요거보다는 확실히 좀 복잡해 보입니다. 왜냐면 여기서 여러분이 어떤 단어에서는 그러니까 어떤 환경이라고 얘기할게요. 어떤 환경에서는 묵음이고 발음이 안 되고 어떤 환경에서는 그죠? 여기 시그널 같은 어떤 환경에서는 또 그가 발음이 되고 요거는 좀 복잡한 것 같아요. 확실히 그런 의미에서 이제 얘기하는 것이고 자 여러분들이 한번 요그 딜리션의 음운 규칙을 한번 세워보실 수 있나요? 이렇게 벌써 요그 딜리션의 어떤 음운 규칙을 한번 우리가 가설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더라도 이게 쉽지가 않다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제 컴플렉스라고 이제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냥 적당히 하면 뭐 이렇게는 여러분이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끝에 있는 요걸 일단은 N을 네이저 컨서넌트라고 얘기하고 이게 끝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대충 네이저 컨서넌트에 요거 그냥 이렇게 N이라고 할게요. 네이저 컨서넌트 N에 before 앞 그죠? 앞에 그가 오면 요 그가 왔을 때 탈락되잖아요. 근데 요 N과 요 N을 아마 차이점은 분명히 얘는 워드 그쵸? 파이널 얘는 워드 파이널이 아니죠. 시그널에서 N은 그래서 요거를 이제 넣어서 이렇게 워드 파이널에 오는
워드 파이널에 오는 뭐 이거 실러블로 바꿀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워드 파이널에 오는 그러한 N 앞에 그 사운드가 왔을 때 묶음이 된다. 뭐 그렇게 기술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이 시그널 같은 경우에는 또 이게 이 N이 워드 파이널 음이 아니잖아요. 뒤에 이게 이런 게 어미 같은 거 비슷하게 생긴 어미 비슷하게 생겼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미라고 여러분 꼭 생각을 시그널 자체를 그냥 여러분들이 보통 우리가 명사로 이렇게 또 알고 있기 때문에 AL을 굳이 무슨 어떤 어미 그냥 어미 같이 생겼다고 제가 지금 얘기했지 뒤에 뭔가 AL이라는 사운드가 더 붙은 거잖아요, 그죠? 스피치 사운드가 더 붙은 거죠. 그래서 그런 사운드가 붙었기 때문에 N은 여기서는 워드 파이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차이가 이제 직관적으로는 좀 보인다. 그래서 이렇게 기술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직관적인 완전하진 않은 그런 그 딜리션을 지금 제가 잠깐 언급한 거예요. 이제 나중에 좀더 많은 데이터들을 가지고 더 많은 데이터라는 건 이제 뭐 이런 시그너처라든지 아니면 패러다임이라든지 패러다임에서 요 M 앞에 있는 이 그도 여러분 묶음이 됩니다. 여기 뭐 시그너처에 요거는 당연히 발음이 되죠. 그러니까 이런 또 다양한 또 예를 가지고 이렇게 그 딜리션을 더좀더 완전하게 보완을 할수 있지만 일단 여기서는 지금 요 정도로 여러분들이 아 이게 그래서 조금 사운드 패턴이 좀더 컴플렉스한 거구나 이렇게 느끼시기 바란다는 취지에서 지금 한번 말씀드린 거고요. 자, 또 다른 예시로 또 이것도 있습니다. 여기 지금 사운드들은 어떻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지. 그 딜리션하고 지금 똑같이 자, 이 왼쪽에 있는 거는 발음이 안 되는 거고요. 그죠? 발음이 안 되는 거고 이 오른쪽에 있는 건 발음이 되고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왼쪽에 있는 거이밤 앞에 있는 건 발음이 안 되고 사일런트고 뒤에 나오는 거는 발음이 되고 요런 거죠. 지금 요것도 그 딜리션과 좀 비슷한 그러한 이또 사례로 되고 있죠. 요런 것들이 이제 나름 좀 컴플렉스한 요거는 이제 뭐 무슨 딜리션이 되죠? 요 N이 묶음이 되는 거니까 뭐 N 딜리션 그죠? 그 다음에 요거는 뭐부 딜리션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겠네요. 이것도 아마 지금 이그 딜리션과 굉장히 비슷한 패턴을 보이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또 음운 규칙을 기술하는데 요런 패턴으로 음운 규칙을 기술하는데 분명히 어느 정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결국은 이두 번째 단락도 결국은 이제 볼 거는 이것만 보면 되겠어요. 사운드 패턴. 이 사운드 패턴에 대한 것이다. 이 음운론이라는 건 결국은 사운드 패턴에 대한 것이고 사운드 패턴에 대한 지식. 요 지식 언어적 지식을 이제 포놀로지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다음 단락을 보시면 이제 조금 구체적인 음운론의 역할이나 연구 대상. 음운론의 연구 대상. 연구 대상 혹은 좀 다른 말이지만 역할에 대한 얘기입니다. 음운론이 어떤 역할을 한다는 거는 그런 것들을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는 거니까 뭐 거의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한네 가지 정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음운론의 연구 대상 첫 번째 여러분 보시면 이게 여기가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두 번째 이제 문장이 이렇게 바로 이어지기 때문에 자, 첫 번째는 뭐냐면 당연히 자기 언어에 속하는 소리인지 아닌지 그게 먼저겠죠. 그거를 음운론이 바로 위에 바로 음운론의 연구 대상으로 삼겠죠. 당연히 자기 언어에 어떤 해당 특정 언어에 속하는 소리인지 아닌지 그것을 판별하고 뭐 그렇지 않은 foreign도 있겠죠. 어떤 소리가 분명히 이거는 우리 언어에 속한 그런 소리가 아니야 뭐 이런 거. 그러면 또 combination of sound도 마찬가지겠죠.
어떤 소리들이 이렇게 결합을 할거 아닙니까? 그렇죠? 낮소리들이 이렇게 자원과 몸이 이렇게 결합을 하는 그것도 분명히 어떤 규칙으로 결합을 할 겁니다. 모든 것들은 다 룰입니다. 룰 전부 다. 그래서 포노로지컬 룰들이 다 있겠죠. 음운 규칙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 있겠죠. 자, 그런 것들이 이제 그게 이제 여기 나오는 이 포놀로지가 이런 것들을 당신에게 알려준다는 그런 사실은요, 전부 다 얘가 다 룰이란 얘기예요. 어떤 규칙이란 얘기죠. 이때 이 포놀로지는 결국 규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규칙들이 전부 다, 결국 포놀로지는 이제 사운드 패턴이고, 이 사운드 패턴에 이제 관한 그런 룰들이 다 이런 것들을 알려준다는 얘기죠. 어떤 특정 원에 어떤 음들이 속해 있는지, 그게 1번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이 소리들의 배열, 적법한이라고 얘기할게요. 적법한, 소리들의 배열에는 어떤 기능, 여기서 적법하다는 게 이제 possible, 가능한. 여기 나오는 요건 impossible이죠, 결국. not possible이니까. 요거는 이제 impossible. 그러니까 어떤 단어가 가능한 단어고, 영어 단어로 이제 인정이 되는 단어가 있고, 그걸 이제 적법하다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적법한. 예. 그 단어들을 이제 뭐 이렇게 뭐 그런 말들을 많이 씁니다, 여러분. legitimate 이렇게 해서 legitimate 이런 식의 용어들을 또 많이 쓰거든요. 적법한. 예. 그런 용어들을 좀 쓰기 때문에 일부러 저도 이렇게 지금 적법하다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뭐 리걸이라는 말도 쓰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한번 살펴보시면 저런 possible 혹은 뭐 acceptable 뭐 혹은 뭐 이런 well form 이런 말들이 거의 이제 동급으로 같이 잘 쓰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방금 전에 이렇게 이런 단어를 쓰는 적법하다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는 이런 단어를 또 possible 대신 또쓴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소리의 이렇게 연결들, 소리의 이제 연쇄라고도 할수 있죠. 보통 이제 뭐 시퀀스라고도 많이 또 얘기해요. 컨비네이션이라고도 얘기하지만 그런 단어. 여러분 잘 아시는 이 블랙이라는 단어는 딱 어떻게 돼 있죠? 연쇄가 이렇게 돼 있죠. 발음 기호로 적은 겁니다. 이렇게 블랙. B라는 소리 다음에 L 이렇게 왔고 그다음에 모음 오고 이렇게 자음 오고 보통 이런 식으로 여기 사운드가 이렇게 연결되죠. 이렇게 그죠? 결합되죠. 컨비네이션 되죠. 연속체를 이루죠. 요 블리크는 어떻습니까? 요것도 여러분 파서블 워드죠. 요것도 분명히 이런 단어 있을 것 같죠. 근데 이거는 분명히 여기서 non 워드래요. 사전에는 없는 단어래요. 근데 분명히 있을 것 같죠. 그죠? 그런 것들. 왜냐면 얘랑 뭐가 사실 다른 건 없잖아요. 그게 이 발음기로 적은 겁니다. 얘를 지금 블리크는 발음기로 적었는데 요거 대신 요거만 바꾼 건데 뭐 모음 요 모음이 온 건데 뭐 크게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충분히 올수 있는 그런 가능한 possible한 혹은 아까도 얘기했던 well-form 혹은 legitimate 적법한 이 적법한 그러한 어떤 음의 연쇄다, 음의 컨비네이션이다 이렇게 분명히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고요. 또 근데 결국은 이런 것들은 어때요? 이거는 여러분 뭐 분명히 불가능한 그런 음들의 연쇄죠. 그런 것들, 그것들을 이제 여기 2번, 요 2번에서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1번, 2번 지금 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음운론의 연구 대상, 혹은 음운론 의 역할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죠. 음운론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음운론 혹은 사운드 패턴에 대한 룰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세 번째가 있겠네요. 여기 또 울소가 나오니까요. 세 번째는 phonetic features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phonetic feature는 아까 전에도 방금 전에도 얘기했던 distinctive 변별자질이라는 말, 뭐 예를 들어서 distinct feature, 뭐 voicing 같은 게 분명히 있다고 방금 전에도 이제 얘기했죠. 자, 또 이제 voicing과 더불어서 이렇게 네이절리티
뭐 방금 전에도 이렇게 네이저리티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위에서도 우리가 항상 네이저리티 하면 뭐 우리가 can 뭐 이런 거, 그죠? 그 다음에 그런 예시를 많이 들죠, 우리가 can, 요 애가 요렇게 이렇게 여러분들 예시를 알고 계시면 이제 이해하기 참 좋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이제 이런 또 피처를 통해서 분명히 피처가 하는 역할은 이런 역할을 하거든요. 단어를 여기 identify라는 뜻은 여기서는 구별해 준다. 그래서 여기 지금 예시로 이 보이싱과 관련된 보이싱 이 피처가 요두 단어 있죠. 이 pet하고 pet. 이 pet하고 pet은 여러분들 pet하고 pet은 요 지금 그쵸 요 pet하고 pet은 요 지금 단어의 지금 첫소리 분명히 어초 그지 어초나 어두라고 얘기했습니다. 어초나 어두의 음만 지금 다른 거잖아요. 여기 뒤에 있는 건 지금 똑같죠. AT는 똑같이 지금 이렇게 돼 있고 앞에 요것만 지금 분명히 다른데 분명히 서로 다른 단어잖아요. 그죠? 펫하고 배트는 분명히 서로 다른 단어지만 이것을 지금 여기 디스팅티브라는 말 썼습니다. 이게 중요한 변별시켜주는 이 단어들의 의미를 변별시켜주는 구별시켜주는 그죠? 구별 변별시켜주는 그러한 자질이 바로 이 보이스가 아니겠습니까? 왜냐면 푸가 보이슬리스고요. 이 부는 보이스트죠. 요게 이제 약자입니다. 보이슬리스 요거 보이스트. 그래서 결국 이 보이싱이 이두 패트란 단어와 이 배트란 두 단어를 변별시켜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그런 피처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변별 자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피처를 디스팅티브 피처라고 말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기인한다. 물론 엄밀하게는 요 푸하고 부요 사운드들을 변별시켜주는 자질이죠. 그런데 조금 더 확대해 보면 두 단어, 패트란 단어와 이 배트란 이두 단어를 변별시켜주는 또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도 좀 확대 해석해서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물론 그럴 때는 항상 이렇게 좀 환경이 같아야 돼요. P 뒤에 지금 이렇게 똑같이 그죠? P나 B 뒤에 똑같이 이렇게 AT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뒤에서 하겠지만 요런 것들을 이 패트와 이 배트 이두 단어쌍을 미니멀 페어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이건 나중에 또 아주 중요하게 또 나오니까 미니멀 페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니멀 페어 요두 단어쌍을 미니멀 페어라고 그래요. 미니멀 페어 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야 된다고요? 바로 여기 디스팅티브 피처요. 피처가 생각나야 됩니다. 이 디스팅티브 피처가 바로 요 그때의 이 디스팅티브란 이 단어가 바로 그 미니멀 여기 미니멀 최소 변별상이라는 뜻이에요. 이 미니멀 페어가 이두 팩하고 배시 이 보이싱 때문에 유성이냐 무성이냐 이 보이싱 때문에 단어의 의미가 달라진 거잖아요. 그죠? 단어의 차이를 유발시킨 거잖아요. 그 말이 이제 디스팅티브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좋다는 얘기죠. 원래는 그냥 이 푸하고 부 사운드 이두 개에 요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또 뒤에 이제 포님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음소라고 얘기할 건데 그냥 요거 사운드의 좀 공식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격식적인 표현, 전문적인 테크니컬 텀인데 음소라는 그냥 사운드 대신에 이렇게 음소 자음과 모음보다도 또좀더 테크니컬한 좀더 전문 용어 느낌 요 포님이라고 해야죠. 그냥 사운드보다도 이렇게 포님이라고 많이 씁니다. 요 푸하고 푸가 이 음소 포님을 혹은 사운드라고 그냥 얘기할게요. 사운드를 요두 사운드를 변별시켜주는 그러한 의미로도 디스팅티브로 쓰지만 원래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나 좀더 확대 해석하면 이렇게 미니멀 페어로 나오는 이두 패트하고 팻요두요 단어쌍을 또 변별시켜주는 자질이라고도 확대 해석할 수 있잖아요, 지금. 물론 여기서 미니멀 페어의 특징은 뭐라고 그랬죠? 이렇게 한 소리, 한 위치 이게 지금 어초인데 어초 어두의 위치에 있는 두 소리만 다르고 나머지는 이게 똑같아야 돼요. AT가 뒤에 똑같이 있죠? 요런 걸 미니멀 페어라고 그랬습니다. 자, 뒤에서도 또할 거기 때문에
이 정도 이제 하면 뒤에서 좀더 수월하게 여러분 바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제 여기 네이절리티. 그래서 이제 영어에서 이제 네이절리티는 근데 확실하게 단어를 여기 똑같이 identifying a word 여기도 똑같이 identifying a word 단어를 구별하는데 이것은 중요한 그런 자질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죠. 좀 낯이 있네요. 얘는 중요한 자질인데 이건 지금 보이싱은 중요했잖아요. 분명히 요 푸하고 푸 혹은 패트하고 배트 이거 분명히 이렇게 디스팅티브 구별시켜 줬잖아 보이싱이. 근데 네이절리티는 아니죠. 왜냐면 이렇게 네이절라이즈드 된 애로 발음을 하나 아니면 그냥 요거 없는 물결 표시 없는 요거 없는 없이 그냥 발음을 하나 어차피 둘다 캔이잖아. 결국은 이런 네이절 리티는 바울 네이절 리티는 단어를 이렇게 변별시키는데 역할을 못 한다는 얘기죠. 그러나 보이싱은 역할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는 보이싱은 디스팅티브 피처라고 그러고 요 네이절 리티는 넌 디스팅티브 피처. 그 변별 자질이 아니다. 그래서 앞에 넌이라는 걸 붙이죠. 이렇게 넌 디스팅티브 피처. 이게 바로 네이절 리티, 바울 네이절 리티의 피처의 수식어죠. 수식어. non distinctive feature. 이렇게 되는 거죠. 앞에서도 앞페이지에서도 포르투갈어 하면서 이제 여기 빠오 이거 빵을 의미한다 그랬잖아요. 여기 나오는 그런 예시였습니다. 이 정도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제 네 번째 하나 안 했죠? 네 번째. 요네 번째에 해당하는 여기 예. 요 past 과거 시제 형태소. 자, 잠시 좀, 뭐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좀 지우고 하겠습니다. 예, 지우고. 자, 뭐가 좀 많이 썼습니다. 그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요걸 좀 보시면, 이제 마지막으로 4번이 되겠죠? 1, 2, 3번 여러분, 마킹을 해보면, 1번, 2번, 그 다음에 요거 3번. 예. 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어떤 소리가 있는지, 그 다음에, combinations of sounds, 어떤 소리들의 연쇄가 가능한지, 예. 그다음에 어떤 feature가 변별시켜 주는지, 요 말이 결국 distinctive란 뜻입니다. 변별시켜 주는지 단어를 그런데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 그걸 다 여러분 이 phonology가 이 sound pattern에 관련된 그런 규칙들이 다 알려준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sound pattern이 다 알려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여기 모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형태소죠? 모핌은. 형태소. 방금 전에 제가 이제, not 소리들을, 그냥 소리들을 음소라고 그랬잖아요. 음소는, phoneme이고요. 그죠? phoneme. 형태소는 요것도 뒤에. 뒤에 좀 비슷한, 요게 이제 비슷하죠? 이렇게. 예, 이렇게 좀 비슷하죠. 이렇게 붙여 phoneme 이렇게 단입니다. 전부 다 유니트. 가장 기본이 되고 핵심이 되는 유니트가 여러분 이 음소예요, 그죠? 예,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형태소겠죠. 요 phoneme, 모핌, 요 모핌이겠죠. 형태소. 자, 형태소에는 이런 이제 과거시제 형태소 우리 흔히 과거시제 형태소는 여러분 보통 ed. 그래서 이제 그냥 이렇게 쓸게요. 여기서는 그냥 드. 그 다음에 요 복수형 형태소. 복수형 형태소는 여러분 뭐 보통 스펠링 뭐 스나 뭐 이렇게 s나 뭐 es를 붙이지만 그냥 발음으로는 즈라고 이렇게 그냥 얘기할게요. 대개의 경우 즈로 많이 우리가 발음을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거 여기 이렇게 붙어도 결국 얘의 발음이 즈 이렇게 많이 발음하기 때문에. 자, 어쨌든 여기서 이렇게 패스트 모핌 요거 요렇게 요 기호로 한번 우리가 왜냐면 여기 뒤에도 계속 이렇게 나와요. 자, 요런 기호로 요거는 플로럴 모핌 요렇게. 그러니까 패스트 모핌 드와 플로럴 모핌 즈 요런 것들 요런 것들의 이제 발음을 이렇게 어저스트 조정해 주는 역할도 좀 한다 그러네요. 예. 물론 이제 이 조정이란 말은 결국은 이런 어떤 조금 다양한 어떤 그런 환경 뭐
다양하다는 거는 사실 뭐 되게 다양하다는 것보다는 그죠? 뭐한 두세 개라든지 그러니까 두개 이상의 어떤 그러한 phonological context. 여기 context는 환경이죠. environment입니다. 어떤 환경들의 뭐두개 이상의 어떤 환경들에 맞추어서 거기에 맞게 이렇게 조정한다.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를 이 형태소 이런 형태소 지금 과거 시제 드와 그다음에 복수형 형태소 이 요거 여기 지금 요런 즉 요런 거 요런 형태소의 이제 발음을 어저스트 조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제 바로 여기 뒤 바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바로 나오잖아요. 형태소. 형태소의 발음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이제 뒤에 바로 여기 pronunciation of morphemes라고 이렇게 나오면서 여러분 그 형태소들을 지금 복수형 형태소. 예. 플로럴 이제 모핌부터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방금 전에 봤지만 그죠? 그 지점을 여러분 좀 구체적으로 이제 살펴보는 거죠. 그죠? 여기 보시면 이제 좀 자, 여기 플로럴을 먼저 이렇게 살펴봅니다. 모핌에 지금 한네 가지 정도 모핌을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먼저 플로럴을 먼저 살펴볼 거고. 예. 그다음에 패스트 모핌. 예. 그다음에 소유격 퍼지시브라고 하죠, 소유격. 그다음에 이제 동사의 엔딩 이제 어미. 네, 이건 이제 3인칭 단수 현재인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예, 지금 예, 뭐 3인칭 단수면 여러분 뭐 싱귤러 뭐 third person 그죠? 뭐 third person 보통 third person 뭐 싱귤러 뭐 present tense 뭐 ending 뭐 이렇게 얘기하는 좀 복잡한 하여튼 그거 여러분 보통 이제 동사에 s 붙이는 거 있잖아요. 그죠? it 있으면 이제 s 붙이는 요거. 그래서 이런 네 가지 정도를 여기 쭉 소개해요. 그래서 먼저 플루럴 모핌부터 복수형 모핌부터 이제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 복수형 모핌 하면 아마 지금 방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뭐다 아시는 그런 부분이에요. 어쨌든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거는 이 포놀로지 예, 이것이 이 포놀로지의 소리에 관한 그러한 우리 지식이 언어 지식이 소리와 관련된 그런 언어 지식이 결국은 우리의 발음 우리가 발음하는 방식 뭐 단어 그리고 여기 중요한 건 이제 여기 있네요 그죠? 모핌이 있죠? 단어라든지 이런 모핌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의 발음을 결정한다는 것이고요. 뭐 너무 당연한 얘기겠죠? 근데 당연히 그것은 환경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게 나타난다는 이제 얘기고. 예. 여러분 그 워드하고 모핌은 이 모핌은 지금 형태소라고 해서 지금 소개하기로는 이 형태소를 분명히 여기 형태소를 소개하기로는 일단 드하고요. 그죠? 패스트 과거 시제. 그다음에 이제 복수형 이제 즈 이렇게 소개를 했잖아요. 플루럴. 근데 그래서 이제 요 어미인가 형태소가 형태소의 가장 대표적인 게 지금 이런 어미들이에요. 우리가 보통 접사라고도 하고 에픽스. 에픽스에는 여러분 접두사인 프리픽스와 그다음에 접미사인 서픽스가 있지 않습니까? 요게 접사. 그죠? 프리픽스, 접두사, 그다음에 서픽스, 접미사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요런 프리픽스하고 서픽스 말고도 그냥 워드도 여러분 형태소예요. 워드도. 보통 워드에 여러분 워드 또 루트라고 한번 해볼까요? 루트에 이렇게 여러분 뭐가 붙죠? 이렇게 접사 같은 거 지금 여기는 이제 뭐 접미사 같은 게 이렇게 붙지 않습니까? 그런 거 그런 것들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아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죠. 어떤 루트에 그 이런 것들이 다 형태소입니다. 이런 루트 같은 거, 워드. 이게 결국 워드죠. 그래서 형태소하고 워드는 상당히 유사합니다. 물론 이 에픽스 접사 같은 거나 어미 있죠. 엔딩.
엔딩하고 이 FX는 뭐 거의 같은 또 의미로 또 쓰일 테지만, 여기서 근데 FX하고 엔딩을 워드라 그러진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형태소는 이런 것도 포함한다. FX나 엔딩도 포함하는 것도 형태소고. 그러니까 형태소를 정의할 땐 그래서 이렇게 정의해요. 뭐냐면, 가장, 의미를 가진 단위 중에 가장 작은 단위다. 그러니까 뭐, smallest, 이렇게 나가죠. The smallest, meaningful unit다. 이렇게 얘기해요. 모핌을. 실제로, 뭐, 엔딩 중에 뭐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뭐, 진짜 뭐, 보이에 S 딱 붙잖아요. 보이즈, 뭐, 이렇게, 도그즈라든지.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단어를 보면서, 아마, 여기 책도 있지만, 그죠? 분명히 형태소가 이건 두 개입니다. 그래서 이제 형태소하고 단어를 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형태소가 두 개입니다. 지금 제가 뭐라 그랬죠? Smallest meaningful. 이거 분명히 우리나라 말로 들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잖아. 복수. 그지? 아, 그렇구나. 그죠? 갖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요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사운드죠. 낮소리죠, 그냥. 그냥 말 그대로 요거 같죠? 포님. 포님 같은데, 포님이죠, 사실. 그죠? 어차피 이거 다 즈로 발음 되는 거니까. 얘는 스로 발음되겠지만, 캐치 S는.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은 다 사실 포님이지만 또 뭐이기도 하죠? 모핌이기도 한 거예요. 그죠? 이게 분명히 어미니까. 엔딩 혹은 FX니까. 접사라고도 하고, 얘네들을. 맞지 않습니까? 그죠? 자, 물론 요 보이도, 모핌이고. 그래서 이제 이건 형태소가 두 개로 이루어진 한 단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형태소 두 개로 이루어진 한 단어. 얘도 형태소 두 개로 이루어진 한 단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마 워드하고 모핌, 구별하셨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워드라든지, 이렇게 모핌을 따로 이렇게, 또써 넣는 것이고,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습득해야 되는 것은 바로, 모핌의 음운 규칙 혹은 모핌의 사운드 패턴을 지금 우리가 습득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보시면 이제 적법한 적당한 예시들이 이제 쭉 나와 있는 거죠. 여기 지금 여러분 플로럴 폼 그랬죠. 이 폼이라는 게 결국은 여기서는 모핌이에요. 그래서 플로럴 폼이 있는데 여기선 이게 규칙 명사만을 지금 다뤄야 됩니다. 뭐 불규칙 명사는 빼고. 그쵸? 우리 뭐 child 같은 거, children 이런 건 이제 빼고. 자, 어쨌든 간에 여기 지금 s 요거의 이제 발음과 관련된 이 발음은 여러분 어떻게 되죠? 분명히 다 다르죠. 얘는 s로 발음되고 얘는 g로 발음되고 얘는 이렇게 어주로 발음되죠. 그래서 위에서 분명히 방금 전에 위에서 여기 이 부분에서 왜 이렇게 다양한 여기 environment 그죠? 환경에 맞추어 조종한다는 말을 왜 했는지 아시겠죠? 이 지금 최소한 세 개의 지금 모핌이 나온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세 개의 모핌이 분명히 다양한 환경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이 모핌의 발음을 그죠? 조종한다. 이 말을 그래서 한 거예요. 그걸 포놀로지가 그런 역할을 이제 한다는 거고, 여기도 지금 그런 얘기가 있는 거고, 그죠? 그리고 여기 지금 얘를 이렇게 지금 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 요세 가지가 이렇게 여러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세 가지, 이렇게 이세 가지가 지금 복수형 플루럴 폼이죠. 근데 이 중에서 이건 지금 여러분 그냥 스뭐이 이제 뭐 이거는 그냥 이렇게 S 그냥 이건 스펠링에 불과한 거예요, 그죠? 이건 발음이 아니죠.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는 지금 음운론을 합니다. 음운론은 여러분 발음에 관한 것입니다. 철자가 아니죠. 그래서 요 스나 쯔나 요세 개, 이세 개의 지금 요 바로 복수형 모핌, 그죠? 플루럴 모핌, 그거의 발음에 관해서 지금 보는 건데, 여기서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이 중에서 분명히 하나의 대표형을 하나 골라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이걸로 그냥 적당히 위에서 그냥 얘기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거를 우리는 대표형으로 삼아야 됩니다. 대표형은 다른 말로 앞에서 제가 디폴트란 말했죠? 베이직 혹은 디폴트 언더라인 베이직 폼 그죠? 요 베이직 대신에 언더라인 혹은 디폴트라고 할수 있는데 그것을 이제 이렇게 G로 이제 삼는데 그 근거도 이제 뒤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세 개, 이 셋의 뭐 기저형 혹은 베이직한 뭐폼 이런 거 대표형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보통 이게 대표형 같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요걸 잡는 이제 이유도 왜 요걸 잡아야 되는지 뒤에 이제 이유도 설명을 드릴 거고. 자, 어쨌든 이러한 복수형 형태가 여기 S가 붙는 거 보니까 여러 가지로 이렇게 발음이 될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과연 어떤 규칙에 있어서 그지? 어떤 규칙으로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지 이제 그런 얘기가 지금 뒤에 나오겠죠. 규칙이 이제 설정이 돼야 되는 게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그죠? 자, 요거 각각을 뭐라 그러냐면 얘를 만약에 하나의 베이직 폼으로 잡았으면 얘네들은 각각 뭐라고 하겠습니까? 요거를 뒤에서도 이제 하겠지만 일단 여기서 요렇게 L로 모프 이렇게 알고 계시면 아주 좋습니다. 지금 요거 여러분 모핌에서 나오는 단어죠. 요게 형태소의 그거예요. 그대로 모핌. 모핌이 여러분 여기다가 요거 붙으면 형태소잖아요. 그죠? 그래서 L라는 거는 other의 뜻입니다. 다른 형태들. 그러니까 하나의 이제 요거를 하나의 형태소라고 보면 플로럴 모핌을 하나라고 보면 그 하나가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좀 이해하시기 좋을 것 같아. 아마 그죠? 어떻게 이해하면 좋냐면 지금 스가 있고 지가 있고 그죠? 이게 세 개의 지금 뭐가 있었죠? 요 발음들 다 지금 세 개의 플로럴 폼이 있었습니다. 모핌이 있었습니다. 이세 개. 그죠? 1, 2, 3. 기저형을 여기 지금 베이지 폼으로 해놓고 기저형을 지금 요 2번으로 삼았다고 치면 G로 삼았다고 치면 이세 개가 이렇게 이렇게 이게 한 개가 이렇게 세 개로 이제 파생된다. 그요세 개를 그래서 이렇게 L로 모프다. 여기 세 개니까 이제 복수가 되죠. 세 개. 세 개의 L로 모프가 있다. 3 L로 모프가 있다. 이렇게 지금 보는 거거든요. 요 하나가 이제 베이직 폼 혹은 언더라인 폼 기저형 혹은 디폴트 아까 위에서 얘기했던 요거 여러분이 아시고 구체적으로 이제 뒤에 가서 요 플루럴 모핌의 발음들을 이제 살펴보시면 됩니다.